박터큰 방지법을 발의하셨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법이죠? 그 다음에 의원님. 네. 박터큰 방지법을 발의하셨다라고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법이죠? 아, 예, 이제 오후에 지금 이제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 오후에? 예, 예.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박터큰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근무를 하면서. 네. 산하 기관 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뭐 여러 가지 공사를 가족들 회사가, 가족회사가, 사실상 가족회사가 수주를 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덕흠 의원은 공개 이찰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는 그 주식을 다 전부 다 이제 백지신탁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바 없어서, 네.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은,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어떤 외형 자체가 문제다. 아니, 왜냐면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그 국책 사업이라든가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밑에 피감기관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실정법을 위반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고, 네. 그와 별개로 도덕적인 그 국민들의 보는 시각은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순된 상황 형식 자체를 만든 것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예 그런 이해 충돌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배제돼 버리는 재책 사유가 되는 국회법을 지금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누가 네이밍을 통과시켰는지 몰라도 아주 적절하게 현직 국회의원 이름을 따서 박터큰 방지법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네, 박터큰 의원의 문제는 이해충돌보다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로 보면 제3자 뇌물죄에 가까워요, 사실. 예. 그렇죠? 네, 이제, 이제 조심스럽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제 문제 제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해당 부분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의혹을 좀 통해서 이제 밝혀줘야 된다고 보이고요. 네. 아직 이제 뭐 이게 이해 충돌이다 아니면 뭐 제3자 뇌물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고 네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법안으로서 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아예 국회법으로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으로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예 결격사유를 국회법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충돌을 뭐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서 지금 이게 결국에는 고위공직자가 자기 배우자나 뭐 직계 존비속, 요런 그 직계 존비속들이 실소유하는 법인을 이용해갖고 수의계약한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수의계약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이렇게 공직자 윤리법 네. 일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얼마요? 2천만 원에 2년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너무 약해. 그게 뭐야? 아유, 수천억에 먹고 2천만 원 벌금 내는 그 말이 돼요? 아, 이제 한 200년 때려야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양형이 막 그 올라가 버리면 다른 모든 범죄가 다 양형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지금 그 공직자 윤리법에 들어가 있는 다른 그 형법 체계에 맞춰서 양형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만큼은 이게 해먹는 단위가 이렇게 다르면 퍼센트로 거기에 준해서 몇 배라든가 특가법으로 뭐 한 150% 200%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좀 전에 박덕흠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기는 뭐 국회의원을 지원한 게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덮였던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몇몇 언론이 지적해서 생각해본 결과
변화된 사회 인식이 반영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저 스스로 환노 위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간 거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분명히 자신의 가족 회사에서 이익을 받고 그 금액대가 공사 수주액이 1000억대가 된다면 이거 지금 이런 방지법을 내놓을 때 처음에 틀을 잘 잡고 법률가로서 양형 기준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세게 나가실 생각 없나요? 이거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제 정치적 소신이 그 법률로서 막 그 도덕 막 이렇게 국민 여론이 비난 여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양형을 이렇게 막 올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게 소신이 있어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 생긴 수익을 환수하는 거나 아, 그거는 당연히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법률 판결 선고할 때 만약 그게 있다라고 한다면 불법한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다 환수가 됩니다. 그거라도 되면 좋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박덕흠 의원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마음 없으세요? 그거는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검토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지금 문제는 아직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안에? 아니요. 아니, 민주당이 국회가. 아니라. 아, 국회 내에? 예, 예. 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네.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네. 벌써,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윤리위에 제소했더만 김원걸 의원인가 구성이 안 됐어도 제소는 할 수 있는 제소는 할 수 있잖아요. 아,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이런 거 우리도 같이 해줘야죠. 네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위공직자가 네. 이제 소속된 기관에 공직자 친인척을 채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명 낙하산. 예. 그렇죠. 낙하산인데 어. 직접 고용하면 눈에 띄는 곳에 고용하면 다 이게 아니까 네네.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산하기관이나 이런데 짱박아 놓는다 그러죠. 네. 그런 것들도 금지하는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에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고 일단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제2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 전에 나온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4차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 4차 추경안은 뭐 국회에서 추석 전에는 통과시킨다는데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최대한 빠르게 그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네. 추석 전에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정된 회의 일정은 목요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아, 이번 주 목요일이요? 네, 그래서 만약 그 각 상임위별로 지금 이렇게 심사를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 법안 심사가 내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네. 또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희 법사위가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수요일날 저희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목요일날 아마 본회의를 열어서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요. 네. 저기, 지금 뭐 결국은 요번에 뭐,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뭐, 200만원을 주니, 100만원을 주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재난재해 때문에 영업을 못한 어떤 임차인들 뿐만 아니라, 이게 좀 불구,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임대인에게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이건 국회 차원에서 어떤 입법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거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네. 이게 내후년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고통분담입니다. 고통분담은, 기본 원칙이 그렇습니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인내하는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고통을 분담하면 분담할수록 그 고통의 크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니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 사실은 그거는 그 자영업자들만 이렇게 계속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냥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팬데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 버리면 영업정지가 계속돼 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임대인에게 일부 그 차임을 그 임차료를 좀 감면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거꾸로 또 임대인에게는
또 이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재산세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서로가 그 사회 각 주체가 조금씩 그 고통을 분담해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는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임차인만 이렇게 결국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아봐야 임대인한테 월세 내는데 다 들어갈 것 같아서 2주간 영업을 안 했으면 임대인도 2주간에 대한 임대료를 안 받는 그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예, 우리 그 좀 법안으로 좀 잘 만들어주는데 이런 법안 만들기 힘듭니다. 왜 지역구에서 만약에 좀 잘 사는 동네는 임대인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참 의원들이 눈치를 보는데 제가 늘 아쉬운 게 그거예요. 예, 어쨌든 좀 잘 국민을 위한 법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정원 대표님께서 또 저에게 약간 과제를 내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데 네? 예, 참 힘들고 어려운 법들만 저한테 다 그래서 입법조사처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법조사처에 이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위원회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위원 소지가 없는지 네. 이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을 해가지고 네.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